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핫한 립 제품 전색상 발색과 간단한 리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립 제품은 뽀빠의 메이드 투 라스트 립 듀오라는 제품으로, 뽀빠라는 브랜드는 이탈리아의 넘버원 메이크업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고, 제가 얼마 전에도 유튜브에서 파운데이션이랑 립이랑 마스카라랑 섀도우 팔레트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리뷰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사실 사용했던 제품들이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서 이번 제품도 그러려나 생각을 했는데, 기대를 뛰어넘는 진짜 이거는 대박템이에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괜찮은 립 제품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리뷰 시작해 볼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은 요 뽀빠의 메이드 투 라스트 립 듀오라는 제품이고, 얘는 이렇게 립 컬러와 탑 코트가 함께 들어있는 듀오 립 틴트예요. 그래서 이립 컬러는 약간 리퀴드 립스틱 같은 제형으로 매트하게 마무리되면서 발색이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탑 코트는 진짜 아무 색깔이 없는 그냥 투명한 탑 코트인데, 바르면 살짝 오일감이 느껴지는 가벼운 립글로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지금 전색상을 다 가지고 왔는데, 먼저 발색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핫 코랄 컬러는 채도가 높은 오렌지빛 코랄 컬러로, 오렌지빛이 생각보다 많이 돌면서 채도가 높고 굉장히 쨍해서 언뜻 보면 살짝 레드 같기도 한 그런 코랄 컬러예요. 두 번째 핑크 선라이즈 컬러는 따뜻한 톤의 로맨틱 핑크 컬러로, 가장 시중에서 자주 볼수 있는 립 컬러가 아닌가 싶은 그런 컬러예요. 세 번째 푸시아 패션 컬러는 형광빛이 도는 밝은 푸시아 핑크 컬러인데, 굉장히 쿨하고 푸른빛이 되게 많이 감도는 푸시아 핑크 컬러예요. 포인트로 사용하기 좋은 되게 독특한 그런 팝하고 비비드한 컬러예요. 4호 제라늄 푸시아 컬러는 위에 푸시아 패션 컬러보다 조금 더 차분하고 푸른빛이 조금 더 빠진 푸시아 컬러예요. 그래서 푸시아 핑크 컬러를 사고 싶은데 너무 형광빛이 도는 건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요 제라늄 푸시아 컬러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5호는 없고, 6호 파이어 레드 컬러는 핑크핏 레드 컬러인데, 가장 우리가 레드 했을 때 생각하는 그냥 정석적인 핑크 레드? 그런 컬러예요. 굉장히 쨍하고 선명한 느낌의 핑크 레드 컬러예요. 7호 코랄 선라이즈 컬러는 러블리하고 약간 핑크빛이 감도는 가장 정석적인 코랄 컬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중에 판매되는 립스틱 중에서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 8호 마이애미 핑크 컬러는 약간 따뜻하고 차분한 인디 핑크 컬러인데, 흰빛이 생각보다 많이 감돌지 않아서 누구나 어느 톤이나 다잘쓸수 있을 것 같은 그런 MLBB 컬러예요. 마지막 9호 스위트 핑크 컬러는 흰빛이 살짝 감돌고 약간 베이지 톤도 살짝 감도는 톤다운 핑크 컬러고, 채도가 낮은 편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MLBB 컬러로 굉장히 적합한 컬러예요. 그래서 3호와 4호는 정말 포인트 컬러로 사용하기에 완전 딱 좋고, 7, 8, 9호는 정말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컬러감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지금 인기 있는 컬러는 1호 핫코랄이랑 6호 파이어레드 컬러인데, 지금 온라인은 품절이 됐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잔여 수량 남아있는 것만 구매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오프라인 매장은 또 뽀빠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지나가다가 여기저기서 많이 본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컬러는 2호 핑크 선라이즈 컬러랑 9호 스위트 핑크 컬러인데, 차분하고 약간 인디 핑크 같은 그냥 데일리로 쓸수 있는 정석적인 핑크들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컬러들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오늘 제가 바른 컬러는 8호인 마이애미 핑크 컬러예요. 얘는 사용할 때 진짜 꼭 주의사항이 있는데, 먼저 립 컬러를 바른 다음에 얘가 마를 때까지 절대 음파음파를 하면 안 돼요. 얘가 리퀴드 립스틱 제형이고 마르기 전에 살짝 약간 찐득한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음파음파를 해버리면 얘가 금방 뭉쳐버리더라고요. 그냥 고이 내비둬서 얘가 이렇게 잘 그대로 마를 수 있게 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인 탑코트를 입술에 딱 발라주면 이렇게 굉장히 촉촉하면서
컬러감이 선명한 그런 발색이 완성이 돼요. 저는 이게 진짜 신기했던 게 기존의 리퀴드 립스틱들 같은 경우에도 물티슈로 문지르면 지워지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물티슈로 문지르고 손으로 문지르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절대 지워지질 않고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립이나 리무버로만 지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하루 종일 립 컬러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고, 그리고 립이나 리무버로 지워야 한다는 건 약간 귀찮아서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착색은 전혀 없고, 그냥 이렇게 컬러가 입술에 딱 붙어서 진짜, 진짜 하루 종일, 말 그대로 하루 종일 뭘 밥을 먹든 커피를 먹든 뭘 하든 계속 붙어 있어요. 물론 이 위에 얹은 요 탑코트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 광택감이 살짝 사라지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글로스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는 그냥 탑코트만 한번 살짝 더 발라주면 다시 이렇게 광택감이 넘치는 유리알 같은 립으로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묻어나는 게 너무 신기해서 묻어남 테스트도 종이컵에 해봤는데, 아, 저는 솔직히 이렇게 글로시한 립을 발랐으면 어느 정도는 묻어나는 게 당연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컬러는 하나도 묻어나지 않고, 그냥 이 위에 탑코트만 묻어나오는 딱 그런 정도로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저는 여태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매트 립보다는 글로시 립을 훨씬 더 좋아해요. 근데 이제 글로시 립 같은 경우에는 지속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입술 안쪽만 지저분하게 지워질 때도 있고, 아니면 아예 틴트 글로시로 나오는 경우에는 착색이 너무 진하게 돼서 더 바를수록 색깔이 더 진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약간씩 조금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써야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정말 완벽한 글로시 립이에요. 진짜. 이런 리퀴드 립스틱 같은 것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약간 이렇게 각질이랑 뭉쳐서 좀 지저분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각질이랑 뭉치지도 않고 그냥 아예 각질 부각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 매트한 립 컬러는 주름 부각이 살짝 있긴 해요. 특히 아까 789번처럼 조금 더 연한 컬러일수록 주름 부각이 조금 더 심하게 돼서 그게 약간 아쉽더라고요. 근데 주름 부각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탑코트를 바르면 또 티가 하나도 안 나기 때문에 그냥 뭐 넘어갈 수 있는 정도였고 솔직히 리퀴드 립만 단독으로 발랐을 때는 전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었어요. 입술을 이렇게 쫙 당기면서 마르기 때문에 그게 약간 단독으로 쓰기에는 좀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 리퀴드 립스틱 치고는 굉장히 또 제형이 가벼운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매트 립 되게 좋아하시고 입술 주름 없고 이런 분들은 립 컬러만 그냥 단독으로 사용해도 되게 예쁠 것 같거든요.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장단점이 나뉘는 거라 저에게는 살짝 아쉬웠지만 다른 분들은 또 이게 굉장히 장점이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퀴드 립스틱 특성상 양 조절이 필수인 것도 약간 참고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한 번에 너무 쨍하게 발색을 하겠다고 양을 확 많이 사용해서 얹어버리면 뭉치기가 또 쉽거든요. 입술이 많이 답답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얇게 한 번만 발라도 입술 컬러가 비치지 않고 발색이 굉장히 쨍하게 되는 편이기 때문에 굳이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아쉬웠던 점은 딱 하나가 있는데 향이 초콜릿 향이 나요. 저는 립스틱에서 나는 초콜릿 향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향에 민감하신 분들은 약간 멀미날 수도 있는 그런 초콜릿 향이 나요. 근데 제가 사용해본 리퀴드 립스틱들은 다 이런 초콜릿 향이 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향을 빼고는 뭐 컬러나 지속력이나 발색이나 진짜 모든 게다 너무 괜찮아서 최근에 썼던 립 제품 중에서 진짜 이거는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은 그런 제품이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발색과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시면, 댓글 남겨주셔도 괜찮고, 아니면 제가 설명란에 뿌빠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시기 전에 또 좋아요와 구독하기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